얘네들이 환경 영향 평가 해달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기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 동네 딱 주민들은 알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인근 정릉 주민들 대다수는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 몇 달 전부터 이쪽 정릉천에 이제 여의도가 하나 있어요. 이제 강아지들이 되게 많이 놀고 그러던 아주 자연적인 강아지들의 천국이 있었는데 그곳에 되게 그 콘크리트가 발라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며칠 전에 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알아봤더니 그 민원이 들어갔었나 봐요. 그쪽에 이제 갈대 숲 같은 거에서 모기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이 정릉천이 많이들 알다시피 여기가 거들치가 사는 물이거든요. 일급수의 물이에요. 그만큼 되게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잘 돼 있는 정릉천인데 여기 그 공사가 그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주민들 누구도 제대로 알질 못해요. 지금 같은 시절에 이제 뭔가 탄소 위기의 시절이잖아요. 탄소 위기에 누구나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시절에 이렇게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아마도 무시했을 것 같은 느낌에 이런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경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한번 모여봤습니다. 문제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울섬 옛날부터 기억하시죠? 여기랑 저 상류까지 제가 알기로는 흙이 남아있는 모든 구간이 다 시멘트 블록이랑 이런 것들 덮여지고 있거든요. 다 덮었죠 이미. 그래서 그거는 환경적으로도 문제지만 저희 이 정릉 시민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나마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흙을 없애고 다 이렇게 블록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으트나무가 잘린 사건, 저 상류 모래톱이 포크레인으로 퍼진 사건,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경관 좋은데 화분을 다 걸어가지고 경관을 망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대숲도 여기 다 갈대숲이었거든요. 풀숲들. 그러니까 이제 오리들이 새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여기가 물이 그 물에서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제가 겨우 내내 산책할 때 보면 여기 물이 항상 나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저기가 턱이 있잖아요. 물이 안 넘어가는 건 날이 되게 많은 거야. 가물을 때는. 그러면 아마 모기가 더 많을걸요? 고인물에 모기가 알라니까? 지금은 그래도 요 며칠 비 오고 뭐 하고 하니까 괜찮은 물이 많은데 요즘 겨울에도 대부분은 겨울에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봄에도 가물을 때도 그러니까 모기가 알랄 때 없지. 갈대를 뽑고 모기 생기라고 뚝을 쌌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풀이 올라온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모래톱도 지금 다시 생기고 있고 그게 아마 아래처럼 이제 한 10년, 15년 걸리겠죠. 다 좋은 뜻이세요. 치수과도 다 좋은 뜻으로 해주는 거야. 그 좋은 뜻이 진짜 좋은 뜻이 되게 이번 기회에 뭔가 얘기를 하자. 그래야 다 서로가 칭찬받고 좋게 모두가.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그중에 가장, 가장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냐고 할 때는 자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